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전해주신 목사님은 두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청계천의 활빈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남양만의 두레 공동체, 이제 남양주의 두레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삶은 한국 사회에 어둡고 소외되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몸으로 살아내신 귀한 삶이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직후에 저희 교회 임시당회장직을 맡으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원로 목사님 중에서는 최연소 목사님이십니다. 73세이신데 최연소 목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내 하루 저녁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건의 비밀이여 할 때 그 비밀은 시크리트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신비가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 다섯 가지 복음의 신비를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천국에 설 때에 뭘 세상 걸 갖고 나가겠습니까? 뭔 세상의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나는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뭘 믿고 어떻게 살았다. 주님, 나는 이 신앙,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 고백의 기준, 복음의 신비에 다섯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비입니다. 그건 생각할수록 신비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까?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point out라고 썼습니다. 탁 찍어서 뽑아냈다. 내가 너를 탁 집어서 뽑아내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정말로 황송하고도 감사한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 할 때에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첫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적 기초 위에 상식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지 엉뚱한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골라서 가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건 조금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비유하자면은 결혼할 때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비슷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골라서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앙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반제리칼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의 기준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창립할 때부터 한국교회의 복음적인 전통의 중심에 서서 한국교회 강단을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에 복음적인 신앙의 기준을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로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 참 신비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섬기러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속죄 제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네 번째 신비가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비. 세계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은 부활신앙은 오로지 우리 복음에만 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에만 예수님의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 고백할 때 하늘의 자녀가 되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개인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자 곧 그 사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영어 문법 공부할 때 텐스 시제가 있습니다. 이 12절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이 시제가 다릅니다. 영접하는 자는 말하자면은 과거 완료입니다. 언젠가 지난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과거 어느 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믿고 있는 진행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음의 신비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닮은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합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 끼어서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리책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치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꼭지점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어느 대륙에든지 강대한 세력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늘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점에서는 두 나라가 비슷한데 그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한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많은 청춘, 한 많은 인생, 한풀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편제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인의 그 한이 사무쳐진 그 내용이 영화로 그렇게 압축된 영화가 서편제라는 영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독일어에는 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한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마땅한 단어가 전혀 없어서 그냥 한이라고 번역합니다. 한이라고. 우리는 한 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에 묻혀서 한풀이하고 한을 이렇게 읊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를 쓰면서 꼭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고난시가 가장 많습니다. 고난시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뼛속 깊이 탄식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감록이나 토정비결 이런 걸 남겼지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시편을 남기고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편과 이사야서를 읽는 백성들하고 정감록이나 토정비결을 읽는 백성들하고 정신세계가 달라질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한 분 1월 달에 다 모여서 토정비결을 한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2살 되던 해 그 해의 토정비결이 뭐이 나왔냐면은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거기 나왔었습니다. 해마다 그런 걸 보고 살았습니다. 정감록이 남쪽에서 푸른 옷을 입은 정도령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된다. 정감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하실 때에 그 말을 틀림없이 자기 말로 믿었습니다. 또 정시고 하니까 정감록은 그래서 또 울산이 남쪽이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정감록을 읽고 토정비거를 읽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럴 동안에 성경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 계시록 같이 그 내용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이 위대한 책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모범 사례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말은 미래 아시아에 사명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시아 선교, 통일 한국 시대, 예수 아시아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사업도 하고 학문도 하고 자식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책 성서가 이렇게 130여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 복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 시대는 말씀이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말씀이 차고 넘치는 성서한국 시대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시편 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71절 말씀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실컷 고생한 뒤에 아 고난이 참 유익했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배우게 됐구나. 그 고백입니다. 6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헛길로 나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저는 74년, 75년 이태 동안 감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신 말기 때지요. 감옥에서 어떻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반대하는 우리나 그걸 단속하는 정부에서나 그렇게 심하게 할 거 없었는데 그 시절은 그렇습니다. 제가 몸을 다쳤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잘못 맞아서
숨을 들으시면은 갈빗대가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숨 쉬면은 관절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중이 37kg 밑으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좀 덜했습니다. 이 다친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잡고 이마를 벽에 기대고 그렇게 있다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를 천천히 읽어나가다가 23장 10절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한 뒤에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을 주고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망가진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에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이 내 영혼에 부딪혀 왔을 때에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지요. 정치범 독방에 앉아 있으니까 부모 형제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가만두시면 몰라서 그렇다 하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왜 알면서 자기 일꾼이 죽게 된 것을 그렇게 통증에 시달리는 것을 왜 가만두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단련, 훈련입니다. 훈련. 영어 성경의 디시플린, 훈련. 사람 되게 하는 훈련. 크리스천답게 하는 훈련. 일꾼 되게 하는 훈련. 그가 나를 훈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을 금이라 그럽니다. 믿음에 금을 붙일 때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거쳐서 다져지고 다져진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99.9% 순수한 금, 바로 고난과 아픔과 탄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져진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죽을 병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러구나. 그렇게 깨닫고서는 옆구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련하셔서 성질도 고치고 비전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한 그릇을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그냥 시련을 듣게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통증이 오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운동장에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뭡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달리다 보니까 담 밑에 채소들이 쭉 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잇몸에 피가 나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비타민 결핍증인 게다. 응?
저 채소를 먹어야지. 그 내가 교도관한테 그 눈이 안 보이고 잇몸에 피가 나고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소금국에 콩밥만 주니까 그런가 봐요. 채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이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내가 담 밑에 채소처럼 풀이 난 걸 보고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이랬습니다. 크로바잎. 내가 그걸 보고 생각하기를 저 크로바잎을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이 먹어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토끼풀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걸 씹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사람 되라고 크리스찬답게 되라고 하느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라고 훈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리라 열심히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졌어요. 네? 석방된 뒤에 내가 세브란스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다 정상인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강심장이라야 되니까 나한테 강심장 주셨구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우리 법원에서 출두하라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유신 때에 억울하게 그렇게 잘못 감옥 산 걸 정부에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했으니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루에 얼마씩 줄 거요? 그랬더니 하루 살았는데 19만 4,400원 준대요. 우리 일행이 6명이랬는데 나오면서 모두 한결같이 좀 더 살 걸 그랬네. 아 그때 나와도 별일 없었는데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은 더 오래 살 걸. 예. 저도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 백성을 교회를 훈련시킵니다. 왜냐? 순금 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람 되라고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형님이요. 저는 일본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동경이 내 출생지인데요. 1941년에 태어났습니다. 해방되던 내 가을 귀국선 타고 내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5살, 우리 형님은 9살이 됐습니다.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초등학교 안 다녔는데 나는 형님은 9살이니까 학교를 다녔지요. 근데 일본 아이들이요, 이지매가 심합니다. 이지매 아십니까? 우리말로 왕따지요. 조신징 기다나이, 더럽다 하고 발길로 차고 조신징 빡가에로 하고 쥐어받고 우리 형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걸 마음의 쓴뿌리 그럽니다. 쓴뿌리. 이 상처,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귀국한 뒤에 클 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오더니 병이 나타나더라고요. 군에 갔다 오더니 밥을 차려주면요.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아, 밥을 들고 냄새를 맡았길래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그래요. 어머니 차린 밥에 왜 독약 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먹어봐. 내가 먹어보면 괜찮지요. 뭐. 자기가 먹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밤 2시쯤 됐는데 형님이 나를 깨웠습니다. 동생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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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형님이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부엌칼을 들고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여 마귀 찔러 찔러 이 정신분열증이란 병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정신병 중에 아주 힘듭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이 고생했는지 여러분 한 가정에 정신병자 한 명이 있으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정신과에 입원시키면 좋아질 듯 하면 돈 떨어져서 퇴원합니다. 퇴원해서 2, 3개월 괜찮다가 또 재발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다시 또 돈 모아서 입원시킵니다. 돈 떨어지면 퇴원하고 그걸 세 번쯤 되풀이하니까요. 형님 그러면 막 진절머리가 나요. 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이랬는데 하루는 뭐라는 거 하니 형 우리 큰 형은 자살도 안 할까? 그래서 내가 답하기를 가망 없어.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형은 안 해. 왜냐 우리 아버지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 삭바느질에서 키우면서 맞이라고 아버지 없는 집에 맏아들이라고 자꾸 특혜를 준 거예요. 형님이 에고이스트가 댕깁니다. 우리 생각에. 네? 형은 본래 이기주의자인데 뭐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형은 할 사람이 아니요. 그런 세월 지나다가요. 우리 누나 동생 나 셋이서 하루는 단합을 했습니다. 우리 형 우리 오빠 자꾸 싫어하고 그렇게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을 지자. 일주일씩 우리 당번을 서자. 그래서 셋이서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형님한테 손톱도 깎아주고 목욕탕도 데려가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4개월째 딱 되는 날요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 내가 인도할게 멀쩡하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걸 영음 그래 영음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우리는 제정신에 그러는가 도란 마음에 그런가 아니 봉봉해서 왜 보는데 찬송가 찾아서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들은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래. 동생들 고마워. 그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황홀하지요.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예배 마친 뒤 형님이요. 나 때문에 가정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형은요 직장 가면 안 돼요. 다시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하니까 형은 집에 가만히 계셔도 제정신으로만 있으세요. 제정신으로만. 응? 형님만 건강하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 평생 모실 테니까 희죽희죽 웃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아마 짱입니다. 짱. 우리 집에 기쁨이 왔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래가 좀 몇 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간경화증 있지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GBT 뭐 나오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수치로 살아있는 것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오래 못 갈 깁니다.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찬송가 부르고 성경 같이 읽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세수대에 피를 토하더라고요. 피를 가득히 토하고서는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는데요. 숨 거두기 10분 전입니다. 10분 전.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얼굴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디봐달라 할게. 오이 그러는 거예요. 만면에 기쁨 충만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싹 웃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형님 그 얼굴 보면서요. 10년간 정신병 뒷바라지 하면서 형님 원망하던 게 일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야, 우리 형님 훌륭하다.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10년을 정신병을 해도, 평생의 밑바닥을 헤매도, 이 땅에서 숨 거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으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입니까? 우리가 감동해서 와, 우리 형님 멋있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요.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예. 무슨 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누나, 동생, 식구들이 둘러앉아서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아, 멋있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끝나는 부분에 형님이요 앉은 채로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창 밖을 내다보면서 야, 예수님 마중 나오시네. 손을 든 채로 숨 거뒀습니다. 나는 그때 딱 입력이 됐습니다. 우리들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건 축복이구나. 우리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험한 세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연도 많겠지만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성도답게 살다가 하늘 문 열리는 걸 보면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우리 다 함께 장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년아이 중에 한 분 또 거기 빠지면 안 되지요. 천국에 다 모였는데 빠지 못했겠습니까? 아무개는 어디 갔지? 그러면 밑에 동네 간가 봐.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옵시고 베풀게 하옵소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